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그 아기의 모습, 아기의 성품,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새 소망,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니 늘 어린 아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속에 맺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특별히 우리 한국분들은 맺힌 한이 있잖아요. 누구도 그런 가슴에 맺힌 한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참 이상하죠. 뭐 이 외국 미국분이 내 가슴에 한이 맺혔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분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한 맺힌 인생을 살아왔, 하물며 저같이 그렇게 참 포실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고생이라고는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무슨 부엌에 가서 손에 물을 묻히며 설거지를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뭐 그렇게 살아온 저 역시도 가끔은 한 맺힌 인생을 내가 사는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누구나 다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책을 써도 몇 권을 쓰고도 남을 그런 사연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죠. 정말 뭐 오늘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잠시 이렇게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야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삶이 말이죠. 그 삶이, 그것도 자기 반평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반평생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특했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그 곧대 높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학부, 최고의 학벌. 아, 그래가지고 글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가장 아주 앞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아주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날로부터 고난과 시련과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갔던 삶.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자기를 두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와가지고서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낫다고, 그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런 사람이고 하면서 뭐 온갖 비난의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럽니다.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정신없는 말을 한다. 바울은 정말 주님의 흔적을 자기의 몸에, 자기의 삶에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 했던 사람.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뭐 한 다섯 가지 정도면 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도 이렇게 부품하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주님이 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너무 성도님들이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냥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새 그냥 마음이 홀까닥 넘어가가지고 말이지. 그렇지, 바울이 좀 그런 면이 있지. 나는 원래 바울이 설교할 때 마음에 안 들었어. 하여튼 말할 때 보면 뭔가 그냥 뭐 그렇다 그러면서 편지는 뭐 이렇게 쓰면서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면 영 뭐 별 사람이 아니라고 뭐 이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바울도 너무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내 속에 맺힌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좀 하고 싶다고.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철없는 일이고 내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제 그 표현을 오늘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한다. 자기가 가진 그 가슴에 맺힌 이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하고 싶다는 거죠. 왜?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내 말, 나의 가르침, 내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이 몰라주고 너희들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사기치려고 그냥 그 악한 거짓 사도들의 말에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고. 그 얘기가 지금 어디 있죠? 자, 19절,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렇게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는 늘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아니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구하다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그냥 말이나 잘하는 사기꾼들이 와가지고서 막 얘기하면 이야 진짜 말 잘한다, 진짜 능력 있네, 저 사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낫네 이러면서 그냥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의 뺨을 치는 사람이라고, 너희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의 말들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용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 느낌이 있죠. 얼마나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교훈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참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제발 세상에서 좀 환난 겪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늘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요?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 이런 환란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아, 참 이건 우리가 철없는 기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이 겪은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지금 여기 말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했으면 도대체 그 인생 기껏해야 얼마이겠어요? 다 합쳐봐야 주님 위에 한 30년 인생 살았어요. 저 역시도요. 그만한 세월을 벌써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제가 나도 한 맺힌 인생 살았어. 나도 주님 위에 고난 받으면서 그래도 그렇게 산 라고 생각을 가끔은 하고 싶은데 뭐 꼽을 게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환란을 당했고 무슨 매를 맞았고 무슨 돌을 맞았고 무슨 시련을 맞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꼽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그냥 너무너무 세상에서 편안하게 대접받고 섬김받고 아이고 사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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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유초의 인생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삶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서 어려움과 환란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 바울은 내가 진정 사실 이런 말을 참 쓸데없는 얘기고 어리석은 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자랑할 것은 진짜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약해지는 거, 더 약해지는 거. 오늘 여기 이런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늘 우리를 대할 때마다 자기가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 더 높은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도들의 섬기는 자로 더 약한 자로 더 연약한 자로 정말 성도들의 그 마음 더 깊은 밑에 가서 그 성도들의 심령을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오늘 28절 말씀 보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나 자나 깨나 우리 성도들, 성도들의 마음의 아픔, 성도들의 시련, 어려움 속에 넘어져 있고 또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 그래서 더 약해지고 약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심정을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정말 그 고통, 아픔, 그 시련, 그 연약함 중에 사도 바울도 그 속에 함께 들어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짐승, 그 짐승의 우리의 그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어 가장 처음 그 여인의 태 속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겪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모든
모든 죄악, 모든 인생의 질고와 저주를 다 가져가신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런 의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실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차마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매 맞아야 된다. 너희는 아직까지 너 매 맞은 거 어릴 때 엄마한테 종아리 맞은 거 그거밖에 없지? 아직까지 너희가 태장으로 태형으로 내가 이런 매를 맞았으니까 너희 이 매 맞을 때까지는 아직 고생길이 훤하다. 앞으로 고생 좀 더 해라. 뭐 그런 얘기는 차마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를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어떤 환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세상의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가 말하는 그 자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받았던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진 않았지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주님도 그랬고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귀한 주님의 다른 사도들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도이지만 내가 이러한 삶을 나도 살아가니 너희들이 겪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환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날마다 날마다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이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지극히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나?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랑스러운 길입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의 환난과 이 시련을 마다하겠습니까? 왜 그걸 피해가지고 저희들이 절절 매겠습니까? 아니요. 환난아 다가와라. 폭풍아 불어와라. 파도야 밀려와라. 네가 아무리 나를 요동케 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 이겨낼 것이라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도 얼마나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에 힘드셨겠어요. 나 못 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린애기로 갑니까? 겁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정말 주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가 영광의 길을 갑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는 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또 결단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자기를 아시는 주님의 마음, 자기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그 심정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사람의 말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아버지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눈물 짓고 내 마음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더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심정,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깎아지고 깎아지고 깎아져서 그 빛을 발하고 그 조개 속에 있는 진주가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져 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그저 세상 사람들 세상의 말에 이끌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 세상 칭찬, 세상 인정, 세상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고난과 시련, 환난의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